자동차 계기판의 엔진 점검 등인데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은 에러 원인을 찾기 위해서 바로 정비소에 가게 됩니다. 국산차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요. 이게 독일의 B사의 8년 된 차량인데 요즘에 계속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한번 정비소에 가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에러를 찾고 정비소에 방문하기 위해서 지금 ODB 스캐너를 샀습니다. ODB2는 엔진을 껐습니다. 엔진 컨트롤 유닛하고 우리가 통신하는 방식인데요. 이 스캐너를 보면은 여기 있죠. 이 부분을 지금 운전석이고요. 운전석 아래쪽에 포트에 끼우게 됩니다. 아래쪽 포트 열고요. 열렸죠? 여기 보면은 운전석이 있고 이 아래쪽에 아마 차량이 다르면 포트 위치가 다를 것 같습니다. 이 포트에 이 녀석을 연결을 하고요. 자, 연결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시동을 한번 닫을게요. 자, 시동을 켜는 겁니다. 자, 스캐너 화면이고요. 지금 점검등에 불이 들어와 있지요.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인 메뉴에 다이어그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를 할까요? 그러면 엔터링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프로세싱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스테이터스에서 DCT in this ECU, NC control unit ECU에 지금 뭐가 하나 떴죠? 리드 코드. 요 지금 아까 거기에서 요거 아래를 누르니까 리드 코드가 떴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읽겠다 하고 읽으니까 지금 코드 이름이 P0440입니다. 제너릭 그런트 이베이퍼레이티브 에미션 시스템 이라고 또 있죠. 요게 이제 뭔지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영상을 멈추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구글에서 ODB2 P0440 ODB 스캐너에 스캔된 P0440 번호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ODB 트러블 투어드에서 P0440 Evaporative Emission Control에서 아까 떴던 메시지하고 똑같은 게 뜨죠. 그러면 이 페이지를 번역해보기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어로 뜨지요. 증발 배출 제어 시스템 고장이라고 뜨고요. 이 진단 코드 DCT는 일반 파워트레인 코드로 ODB2 장착 차량에 적용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ODB2에서 나온 신호P0004가 무슨 뜻인지 이렇게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여기 있죠. 원인, 가스캡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퍼지슬레이너 유트가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뜬데요.
아무래도 연료통에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혀 있거나 기름을 넣을 때 누설되거나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 센서가 지금 열 누설이라고 센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리 비디오라는 부분도 있네요. 플리케도 동작하진 않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올린 토론 내용도 있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진 컨트롤 유니트에 를 스캐닝 하려면 ODB2 스캐너를 구입하면 되는데요. 인터넷에 ODB2 스캐너를 이렇게 검색하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구입한 건그 중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한 스캐너였는데요. 지금 여기에 바로 뜨는 건 굉장히 비싼 거죠. 비쌀수록 아마 자세한 메시지가 뜨는 것 같고요. 가격이 싸면 아까 제 것처럼 간단한 메시지가 뜨는데 가격이 가장 저렴한 걸 구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동차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쪽 부분이죠. 연료 주입 부분 안쪽에 가스 센서가 휘발유가 증발하는 센싱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센서가 고장이 났거나 저희가 휘발유를 넣을 때 주변에 흘렸거나,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또그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차 안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엔진 전경등이 역시나 들어와 있죠. 지금 ODB 스캐너에서 저희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번 수입 차량은 입고하면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메시지를 지워버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이레이즈 코드라고 있습니다. 코드를 지우겠다 라고 하고서 OK를 하면 Are you sure? 예. 엔터 키를 이레이즈 코드를 해서 예 하면 지우고 있습니다. 자, 미션 릴리즈 다이그노스 미션 has been cleared. 오케이. 자, 지워졌다고 합니다. 자, 지금 아직 점검등이 들어와 있는데요. 한번 껐다가 다시 켜보겠습니다. 엔진을 끄고요. 자, 다시 켜겠습니다. 네, 엔진 점검등이 아직도 들어와 있어서요. 저희가 코드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코드 하고요. 그랬더니 같은 코드가 또 떠있네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두 개인데 둘다 같은 이유로 지금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P0440이죠. 그래서 OK를 하고 1, 2, 둘 다죠. 그럼 이레이즈 코드에 들어가서 클리어 리셋 미션. Are you sure? 예. Please turn ignition on with engine off. 우선 엔진을 끄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엔진을 키고 했는데요. 우선 엔진을 끄고요. 껐습니다. 엔진을 끄고 OK. 지우겠고요. 이레이즈 코드. 오케이. 자, 엔진은 끄고 차량 전원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레이즈 코드를 했습니다. 이제 한번 여기에 점검등이 들어와 있는데요. 시동을 켜보겠습니다. 이제 엔진 점검등이 꺼졌습니다. 잘 삭제가 됐는데요. 한번
다시 껐다 켜보겠습니다. 일단 끄고 파워 오프하고 네, 이렇게 해서 엔진 점검등이 이제 꺼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ODB 스캐너 있죠? 우리가 실제 점검을 하기 전에 ODB 스캐너, ODB2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캐닝을 했고요. 그리고 번호를 확인했고, 그리고 이레이즈에서 엔진 점검 등을 끄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뭐 국산 차면은 저희가 수리비가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수리비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